방금 석삼 엄니 보고 오는 참이요. 야? 엄니가 왜요? 저짝 산나무 김씨라고 있는디 그짝 아들이랑 너랑 중신을 서주겄디야. 그게 무슨 말씀이래요? 언제 올지도 모른 거 기다리다가 남의 딸 혼삿길 맡기 싫다자녀. 아버지, 나는 시집 안 가요. 나 속삼 오라버니 아니면 아무한테도 못 가요. 그럴 바엔 지금 경성 가서 오라버니 다시 모셔갈 거구만요. 아이고, 거가 어디라고 간다는 말이여. 큰일 한다고 떨구고 간 놈을 네가 쫓아가서 발목을 잡으면은 어? 되는 일이겠어? 안 되는 일이겠어? 아이 몰라요 몰라요. 누가 여자 우물 하나를 뻥 뚫어놨는가 봐요. 바람이 때려 쌓는 게 아파 죽겠어요. 지가 일어나 곧 죽어버리겠는데요. 렘비야, 누가 사랑 때문에 죽는다고 지랄을 떠는겨? 지는 죽어요! 내 맴도 제대로 못 정하고 아, 딴 데 시집갈 바에 그냥 죽어요! 요거지! 너 정신 안 차릴게요? 아유, 그만요, 그만요! 아니, 나발이요, 나발이요 지금! 그만요! 이것이, 이것이, 그만. 미쳐냐, 미쳐냐! 그만요, 그만요! 좀 미쳐봐요! 이런 거 딸랑이도 일부 그냥! 언니 아버지, 이 불효녀를 용서하세요. 지가 꼭 석삼오라버니 찾아서 돌아올 테니께 건강히 계셔야 해요. 주소도 있겠다. 금방 찾겠지.